관세청. 관세청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청의 이모저모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시스타입니다. 시스타는 커스텀스타의 줄임말이며 관세 현장과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스타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를 이용해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직구와 관련된 관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부가세가 무엇일까요?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더한 말입니다. 먼저 관세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꼭 관세는 필요하지만 관세는 품목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관세 적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통관은 신고된 물품 및 통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통관 절차입니다. 목록 통관은 통관 절차를 일반 통관보다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면 수입신고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등등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목록 통관은 송장 하나면 충분히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이라면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목록 통관 제도입니다. 모든 절차가 간소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 상품이 존재합니다. 감기약 등 의약품, 악어가죽 제품, 국제거래가 규제된 야생동물 관련 물품, 햄류, 치즈류 등 농축산물과 같은 검역대상 물품, 짝퉁신발, 의류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밟아 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통관과 목록 통관이 구별되는 가격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일반 통관의 경우 물품 가격에 $150 이하가 면세됩니다. $150를 초과한다거나 자가 사용 기준 초과 시 일반 통관으로 분류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목록 통관의 경우 자가 사용 기준으로 미국은 $200 이하, 그 외의 지역은 $150 이하가 면세 기준이 됩니다. 물품 가액이 $200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통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언급되는 자가 사용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보이는 소액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데 그 기준이 자가 사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육포 5kg, 주류 한 병 1리터 이하, 권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가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고 더 자세한 건 관세청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는 목록 통관 제품이고 하나는 일반 통관 제품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함께 일반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구입하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관부가세 계산기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관부가세 계산기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